오랜만에 건전을 해도 게임이 재밌어. 무기가 너무 구들인데. 거북이 극딜을 주네. 내가 놀고만 있어도 거북이 다 잡아줄 듯. 뭐지? 패시벨? 총탄 우상이 뭐더라? 장착자가 상처를 입으면 적에게 데미지를. 진짜 쓸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열차 탄 채로 못 잡는 퀘스트 아직 업적 아직 안 했는데. 갈색 상자 별로 안 땡긴다. 엄마야. 다 썼네. 진짜 별 쓰레기 없이 총받았구나. 데린저라도 써야 되나? 공포탄 중고 좀 파나. 온전한 하트 리치 집게 손가락 이거 사자. 왜 리치의 손가락이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지? 엄마야. 멍청인가봐. 멍청이. 뭐야. 총탄 우상 때문에 한 대 맞으니까 다 죽네. 뭐다.
나름 똥템 중에서는 괜찮구만. 간다. 됐죠? 왜 이렇게 길쭉하냐. 아저씨 열쇠 열쇠 있어요? 아이고 쓰레기 나왔다. 뭐 아주 쓸모 없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프리스트 캐논 거북이가 극딜을 해준 것 때문에 엄마야 자체한테 다도 데미지 안 있긴 하는데 아 이 패턴 나오네. 별로 어려운 패턴은 사람 긴장하게 엄마야 내가 어딨냐? 높이겨 체력 많은 거 봐. 아 블루퍼 괜찮지. 비밀번이 어디에 있기야 하겠지만 좋겠다. 허허 체력 8까지 뭐야 이렇게 탄속이 빠르니. 원래 이번 층이 이렇게 빨라나. 여기가 4층인가? 엄마야. 아, 쟤한테 들리지 않고? 탄이 너무 없다. 혈액도 되게 좋은데. 근데 물건 사면 반지 깨지죠. 어? 안녕하세요. 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트위치에서만 라이브 했었는데. 엄마야. 아. 근데 지금 지연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아마 제가 채팅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려도 한 몇십 초 있다가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아, 에이크. 비밀방. 에스급 상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 게임을 오랜만에 해서. 아, 총굴 청사진. 나쁜 아이템은 아닌데 S급에서 굳이 S급 상자에서 먹고 싶은 아이템은 아닌데. 스피드런 하시는 분이라면 청사진이 되게 유용하겠지만 저 어차피 파밍하려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얼굴 모양방. 복수방이 되게 머네. 아이고. 잠겨있네. 상점을 잠가놓냐? 피하고. 지금 쓸만한 총이 필요한데. 사진 보니까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점은 잠겨있고. 큰일 났는데. 어? 열쇠? 열쇠랑 암호까지. 아, 저기 상자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 저기 갔다가 바로 보스 가면 되겠네요. 어? 됐어. 야,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 아흐, 잡았다. 엄마야. 상자 먹고 보스방으로. 떨어져. 목대기 되게 긴 목인데도 본직 안 되나? 자, 푸른 상자까지. 뭐야. 쓰레기통. 별로 쓸모없는 무기죠. 뭐 그래도 있으니까 써야지. 블루퍼는 복수단 갖다 쓰고 쓰레기나 열심히 씁시다.
좀 소리가. 아, 저거 신속 모독으로 없겠네. 어? 그림자 리볼버. 신속 모독 있는 걸 깜빡했네. 공포탄? 공포탄? 바로 잡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이고, 벽지광이가 아니네. 네 마리니까 해골 쓰면 되겠다. 아, 넘기고 해골. 여기서는 관통무기가 좋죠. 아, 피부에 물려. 엄마야, 이겼을 때. 아이고, 또 맞았네. 오케이, 틀려. 젠피스트네. 더 볼 일 없으니까 넘어가죠. 청사진이 도움이 좀 되려나? 다음 층에서. 아우, 크로마키. 어, A상자다.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네요. 그러면 저기 가서 상자를. 아, 상자 진짜 멀리 있네. 거의 저기 한 바퀴 돌아야 상자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이고, 더블 비전? 청사 진짜 처음 먹어봐요. 뭘 쓰지? 나 피부가 더 좋겠죠? 아, 저것도 갖고 싶다. 나 피부 들고 갈게요. 저거 쥐갈 공병 가져가라고. 엄마야, 엄마야. 아, 저걸 맞아? 아, 잠시. 아, 내가 왜 여기 가고 있지? 네, 그럴 것 같아요. 신성 모독도. 어? 쟤는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엄마야, 버티세요. 아니, 벽 뚫고 오는데. 으아,
되게 쓸데없이 맞았네. 그래도 체력은 채워주네요. 양심이 있는 건지. 일단 위에 가서 그 상자부터 열고. 봤던 걔가 얘 과거에도 나오죠? 제가 얘 과거 집으로 전에도 왔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아 진짜 그때 너무 바닥 지나가지고. 얘 과거가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아파. 자 으차. 아이 거지 같네. 아이고 피하기 힘들다. 아이고 엄마야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기적의 불빛. 아 그만 때려. 아! 피랑 잔뜩 안 맞음. 이게 실력이죠. 제발. 아 무적 있었구나. 아 꼭 저런 거 놔두면 까먹어요. 자 제발 총. 아니 총 달라고요 아저씨. 근데 이거 좋은 템이죠 아닌가? 액티브 아이템 사용시 총탄을 소환합니다. 아 이거는 액티브가 좋아야 좋은 총이지. 저거 쿨타임 없는 액티브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피부를 들고 있네요. 벌통? 아 이거 괜히 열었다. 뭐 제가 이거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에비. 자 그러면 대장간 가서 반지 깨버리고 필요한 것 좀 사가지고 넘어갑시다. 어 뭐야. 아 바보. 뭐야? 나 저주 있었나? 죽여. 잘했어. 역시 거북님. 자 이번에는 튕겨낸다. 골 좋다. 저 엘리베이터는 아직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야 끝까지 총은 안 나오네. 지금 총 상태가 다분히 안 좋은데 폭발성 탄약을 쓰고 블루퍼를 채우는 게 나을까요? 돈은 되나? 돈은 되네요. 192원이면은 폭발성이랑 암호를 블루퍼를 채워주는 게. 아 진짜 총 상태에 메롱하네. 아 뭐야 이게 총이. 아 대린저. 슬링 갓링. 근데 아 일단 가봅시다. 자 기도 한번 하시고 갓
갓갓 아이고 버려. 아, 필요 없는 거. 아, 저안 먹어, 안 먹어. 지갈공면 가져가라 그래. 이제 남은 건 저것뿐인데 열쇠도 없어요. 일단은 블루퍼 채우고, 블루퍼로 잡고, 그러면 반지파이. 자, 이쪽을 돌면서, 아, 진짜 총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저도 뭐 이런 판이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진짜 총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다 돌고, 그래도 총이 안 나오면은 블루퍼에다가 탄약 채워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엄마야. 아, 스피드탄이요? 근데 드래곤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리치 잡는 것도 아니고. 아, 저것도 뺑 돌아가야 되네. 청사진이 있는데 결국 전부 다 돌아야 되네요. 쓸모가 없어. 쓰레기 캐논. 입값 하는 캐논이죠. 쓰레기라는 컨셉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자신이 쓰레기 여겨버린 총. 열쇠가 떴으면 좋겠네요. 아니. 아, 제발 독점. 엄마야. 나 피부가 덧댐도 안 먹는 줄 몰랐네요. 아싸, 그렇죠. 총이 진짜. 피한 칸이라도 채우면은 신성무속이라도 써야겠어요. 야, 화났냐? 으아, 화났다, 야. 아, 쟤한테 닿아도 되는지 아니지 않나? 저도 총탄, 어, 열쇠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RPG. 뭐, RPG 정도면은, 썼어. 근데 뭐, RPG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불평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다. 어차피 리치는 안 잡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총 정리만 하고 들어가죠. 지금 빼야 될 게. 뭐야. 어디서 갑자기 총이 날아왔는데 피하긴 피했어요. 쓰레기 캐논 이렇게 버려주고. 자, 블루퍼 머신 피스트 RPG 이렇게만 써야 되는구나. 총만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 그래도 드래곤은 깨지 않겠어요. 엄청 세고요. 아, 그거 짧다. 생각해보니까 아무 안 사왔네. 맞을 뻔했네.
뒤로 쏘라. 아유. 안 돼. 한 발은 캔슬. 오, 좋은데? 나쁘지 않네요. 아이고, 뭐야, 이게. 키가 씹혀가지고. 아니. 너무 방심했나? 근데, 다 깼다고 너무 방심했네요. 마지막. 하, 이번엔 과거를 좀 지울 수 있을까요? 저번에 과거 지우는 거 실패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 이거 받아가야 되나? 이거 꼭 받아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받아갈게요. 그거 중간 보스 파괴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피 다 깎여가지고 그 두 번째 보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피 한 칸으로 잡으려니까 못 잡겠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마 얘 과거를 지우고 나면은 엘리베이터 수리할지 싶네요. 쥐갈 공명이 열쇠도 주워가나요? 엘리베이터 소리 하려면 열쇠 필요하지 않나? 아, 얘가 힌트 주는 거구나. 마법사의 힘을 반수할 수 있다고. 아, 그거 몰라가지고 마법사한테 처맞기만 하다가. 열쇠 엘리베이터 수리나 좀 해야겠네요. 저주 받아가지고. 저주 받는 게 엘리베이터 수리할 때 좋겠죠? 근데 괜히 수리하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닌가? 아, 쫄려. 어, 뭐야, 뭐야. 아, 얘들 있었지. 세대 때려도 되겠다. 아, 얘들 겹치면 짜증나는데. 안 돼, 두 대. 아. 안 돼, 뭐, 돌포 플레이 합시다. 여기서 맞으면 안 되잖아. 자, 빨리 봐. 아니, 니들 꼼수 쓰지 말고. 아, 비겁하다. 비겁한 놈들. 야. 아, 진짜 니들 그러고도. 응? 매너 없는 분들. 아, 네, 그거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쟤들 너무 비겁하게. 자, 한 번 더 돌리고. 안 돼. 두 대, 세 대. 돼지 패턴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대로 본 총탄 인간. 인간인가? 퀵드로우께서 곧 부활하신다. 그 위험에 무릎을 꿇으라. 그의 뜻에 저격당하기를. 솔직히 그는 수준 이하지. 자. 야구 갑니다, 야구.
피해. 끝나야. 끝나야. 아니, 이거 말고. 야. 야, 잡아게 하지 마. 애들이 공정하지 못해. 그래, 이거. 뿅. 네. 끝나야. 야, 구공. 예. 두 번. 으잇. 으잇. 한 번 남았죠? 으아. 야, 빨리.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마지막. 다섯 번. 아니. 제가 이상한 대로 쳤어. 아무튼 제 탓은 내 잘못은 아닌데. 한 번. 두 번. 아니. 제 얍삽하게 하네. 아니. 제가 너무 얍삽하게 하잖아. 아이고, 도망가고. 하나. 뒤에 서쳐야겠다.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 야호. 대체 빙글빙글 할 때요? 일단은 또 과거에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패턴 보면서 저거 그냥 계속 옆으로 쭉 이동하다가 구르면 되더라고요. 저거는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보기 전부터 피해야 되는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저거 피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옆으로만 계속 하다가 쏘는 거 보고 구르니까 되더라고요. 어, 돼지색. 캐논. 아니, 너무 어려워. 패턴에서 좀 때려야 되는 거고. 끝나야. 자, 다음 패턴. 저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 때리겠는데. 끝나야. 아, 저것도 저기 가서 딜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최대한 쫄보 플레이 할게요. 제가 한번 죽었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야. 아, 왜 이렇게 비겁하지, 애들이. 야, 나와, 밖으로. 무석 찐져서 저러고 있으면. 아니, 뭐, 물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때리겠지만. 난 아니야! 아싸. 으악! 피했다. 개꿀. 그래. 거기 좀 들어와. 엄마야. 엄마야. 오예.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이거 플래그인가? 꼭 잘 된다고 얘기하면 잘 안 되잖아. 엄마야. 으아. 쫄고. 심하게 돌았는데 그래도 한피 깎았어요. 사실 이 정도 깎았으면은 맞딜 해도 이기지 않을까. 엄마야, 진정하자. 아니, 공포탄 쓸 걸 그랬다. 이 악물개 안에. 으아!
아, 진정하자. 괜히 오버하지 말고 계속 솔버 플레이 할게요. 이지거리 한번더 제발. 공포탄 쓰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됐다. 아우. 아니, 제가 한번 죽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대범하게 못하겠네요. 어쨌든 깼습니다. 신성 모독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닭피리. 애들 왜 이렇게 평화롭냐. 감사합니다. 토끼 스킨 획득. 엔터 권장. 아우, 편안하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좀 열어볼까요? 그러게요. 로컬 코옵만 가능하죠? 로컬 코옵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온라인 코옵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요.